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엔 대단한 학습평가 하도록 할게. 자, 1번. 자, 등차 수열이야. 일단 등차 수열. AN에서 A5-A3는 6이래. 그리고 A2 더하기 A3는 11일 때 A10을 구하래.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하자. 등차 수열이니까 2D, 2D. 됐지? 2D. A가 4개 있고 2개 있고 A는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D는 3. 왜냐하면 A가 2개지? D는 하나, 2개니까 3D지? D가 3이니까 A는 1. 그러면 A10은 A 플러스 하나 빠지는 D 하면 28. 알겠지? 항상 AN은 두 가지로 기억해두라 했다. A 플러스 하나 빠지는 D, N-1D도 기억하고, 이런 때는 이게 편하니까. 그 다음 AN은 DN 플러스 A-D.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다섯 개의 수 E, X, Y, 8. 8, Y, 1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근데 Y-X를 구하래. 자, 잘 봐라. 이런 건 아주 쉬워. 자, 얘 둘의 차나, 얘 둘의 차나, 같아야 되지? 그렇잖아. 왜냐면, 등차수니까 공차가 같으니까, 그 이전 항을 뺀 거는 D고, 그지? 자, 얘에서 얘를 뺀건 ED지. 얘에서 얘를 뺀거 ED지. 얘에서 얘를 뺀거 ED지. 다 똑같아야 돼. 요소하고 빼는 거. 요소하고 빼는 거, 요소하고 빼는 거다 2D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Y-X는 8-2, 6.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등비수열 AN변에서. 자,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A3, B3는 8이래. 8이래. 그 다음 A5, B5는 16이래. 됐니? 그러면 A9, B9은 그지? 쌤 생각해 봐라. 얘 등비수열, 얘 등비수열, 얘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이겠지? 그지 않니? 예를 들어볼게. 얘2 곱하기 3. 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등비수열이지? 얘네들 등비수열이지? 그럼 곱해봐. 자, 얘, 4, 2하고 3 곱해졌지. 요것도 2하고 3 곱해졌지. 결국 등비수열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8이지, 얘들아. 얘가 16이지. 두 칸에 걸쳐서 곱하기 2가 됐지. 그러면 샘 예상한 건데. 자, 샘 예상. A7, B7은 당연히 뭐겠어? 여기서 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2를 곱해서 되겠지. 오호, A9, B9은 뭐가 되겠어? 64. 항상 수열은 있지.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 좀 빠르게 풀어.
A3B3, AOBO 이 등비수열 이룬다니까? 그럼 H1B7도 당연히 등비수열 이루고 얘도 등비수열 이루니까 64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 물론 A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만 더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못 푸는 애들은 없잖아. 뭐 A3니까 AR제곱 곱하기 B 뭐 R1의 제곱은 8 그치? 그 다음에 AR4제곱 B 쌤이 인상 봐. 막 풀기 싫어지잖아 이렇게. R1에 아우 얼마 짜증나. 16 그렇게 하면요 여기서 나누니까요 R제곱 R1의 제곱은요 2구요 또 여기다 넣으니까 AB는 4구요 그 다음에 얘는요 ARA BRA니까 AB 4 곱하기요 RA R1A이시니까 아 여기 4제곱이니까 곱하기 16이니까 64 얼마나 길어 딱딱딱딱 끝 알겠지? 항상 쌤이 수열 같은 건 특히 할 때 좀 더 빠른 법 개념을 이해했을 때 빨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아 이걸 갖다가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웃긴 거야 어찌 보면 수열을 더 제대로 이해하는 건 요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세수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다 서로 다른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대 자 그래 놓고 자 로그 A의 X분의 1 로그 CX분의 1 자 밑이 갖고 싶은데 진수가 같다 뒤집어 주면 돼 얘하고 얘 바꾸면 역수가 되지 얘하고 얘 바꾸면 역수가 되지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로그 X의 A 더하기 로그 X의 C 알고 있지? 밑하고 진수가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거 왜냐면 얘하고 얘 곱해봐 얘하고 얘 알겠니? 자, 됐니? 자, 얘가 로그 x의 a분의 1이니까 그것에 이기니까 이렇게 된다. 자, 됐지? 그러면 얘는 로그 x의 ac가 된다고. 그러면 얘 뭐야? b제곱은 ac잖아. 그럼 얘는 로그 x의 b의 제곱 2 로그 x의 b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얘,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자, 됐니? 1초 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끝. 1초 문제야. 선생님이 저번에 그 정리해줬잖아. SN은 봐. r-1분의 a에 r의 n-1이잖아 얘는 r-1분의 a에 r의 n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했잖아 자 얘를 a라고 하면 얘를 b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기 위해서는 sn의 모습이 요런 경우일 때 얘 두 개 더하면 0이지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sn은 2분의 1에 자 4의 n에
플러스 K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얘하고 얘. 항상 얘가 N이 돼야 돼. 알겠니? 특히 N 마이너스 1은 N 플러스 1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1초 문제로 기억하고, 알겠니? 이제 뭐 원시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답은 나왔고 원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개념을 알고 빠르게 푼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요 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 마이너스 3 맞니?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sn은 그 다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게. 됐지? 빼면 an이 된다. 자, 됐니?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1에 얘, 얘 맞니? 안 그러면 2n-3으로 묶자. 얘, 2n-3으로 묶어버리면, 자, 얘로 묶어버리면 얘는 4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n-3이 되려면 얘가 4가 있지? 4에서 1을 빼니까 3. 됐니? AN은. 됐지? 얘는 없어지는 거지. AN은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결국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S1이랑 S1은 뭐니? 1 넣으면 2 플러스 K. A1이랑 같아야 되거든. A1이랑 같아야 되거든. A1이랑 1 넣으면 3 곱하기 2분의 3이네? 맞니? 1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 뭐 2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얼마나 복잡해. 그지? 아, 만약에 소수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SN에서 SN-B는 AN이 되는데 S1과 A1이 같아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쌤이 가르쳐 준 거 기억하면 1초 문제가 된다고. 알겠지? 쌤이 이거 막 어쨌든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해를 하고 빠르게 푸는 거는 빠르게 풀어야 돼. 그치? 우리가 증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고 객관식 풀 때는 최대한 빨라야지. 수학은 영어로 뭐? 스피드. 그랬지? 다음 6번. 자, AN은 N자리 자연수이고 AN의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0이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같은 숫자끼리. 자, 예를 들면 A1은 1, A2는 10, A3는 101, A4는 1010. 자, 그래서 A20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A2가 10이네. A4는, 그지? 어? 얘가 1000이 있고 10이 있잖아. 아, 요 순서를 바꿔줄까? 오, 요렇구나. 그럼 A6는 이럴 것 같은데? 101010이니까. 아, 10. 10에 3, 10에 5. 끝났네, 끝났네. 그럼 A20은? 자, 10, 10의 3제곱, 10의 5제곱, 하나 작은 거지. 자, 10의 19제곱, 이렇게 되잖아. 됐지? 그러면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공비가 100이지. 100-1. 그지? 첫째 항, 10. 100의 항수, 10개지?
열 마이너스 1. 얘는 99분의 맞니? 99분의 자 얘를 집어넣네. 아 그럼 얘를 갖다 요렇게 고칠까? 10의 20으로 그지? 100의 10제곱이니까 10의 20제곱. 그럼 얘 곱하면 10, 자, 요 99분의 1로 했네. 자, 10에 21 마이너스 10. 왜냐면 답이 없길래 됐니? 답은 5번이 되겠다. 뭐 어려운 거 없지. 다음 7번. 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적는 게 좀 귀찮을 정도인데. 자, 1번. K는 1에서 N, AK 플러스 BK.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얘 더 셈은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원래는? 요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요렇게.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럼 두 번째. 자, K는 1부터 N까지 C면 N번 C가 되니까. 그지? 이렇게 돼 있지? 틀렸지? NC가 돼 있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N CAK. 자, C, 시그마 K는 1에서 N AK. 어, 예, 맞네. 어, 맞아. 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4번. 시그마 K는 1에서 N BK 분의 AK. 케이는 1에서 N까지 AK.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시그마는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쪼갠다 그랬다 분명히. 그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곱셈 나눗셈은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알겠니? 이렇게 절대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만 이렇게 이렇게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이제 얘 상수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한 번 다 언급한 거야. 알겠지? 다음에 8번. 자, K는 1에서 20.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K 플러스 1의 제곱. 자,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무조건 펼쳐라고 쌤이 계속 얘기했지. 펼쳐.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2 넣으면 플러스 요 시그마니까 합하는 거니까 이제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 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5의 제곱. 그러면 19를 넣으면 마이너스 20의 제곱 맞니? 19를 넣으면 sorry. 19를 넣으면 요 20의 제곱. 그 다음에 20을 넣으면 21의 제곱. 자, 이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여야 돼. 합차 공식. 그럼 뭐야? 3 플러스 2. 근데 3 플러스 2인데, 요렇게 적을게. 3 플러스 2, 3 마이너스 2지?
얘도 마찬가지. 5 플러스 4인데 4 플러스 5로 적을게. 4 플러스 5, 5 마이너스 4. 얘도 21 플러스 20을 이렇게 적을게. 곱하기 21 마이너스 20. 그러면 잘 봐라. 얘는 다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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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그러고 나면 2, 3, 4, 5, 20, 21까지 더하면 돼. 그러면 1을 더했다 빼버릴까? 1을 더했다가? 그러면 21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21, 22. 1, 11, 21, 자, 21, 21. 231에서 뭘 빼줘야 돼? 얘 다시 빼줘야지. 마이너스 1은 230. 알겠지? 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하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자, 그 다음에 10번. 뭐냐면, 3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8의 배수.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볼게. 자, 어쨌든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거야. 첫째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거야. 지금 그대로 그냥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은 k일 때 3의 2n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3의 2k 마이너스 1은 8m으로 넣을 수 있는 거지. 단 m은 자연수. 그지? 쌤은 요렇게 증명 안 하고 싶은데 뭐 증명을 요렇게 하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자, 됐지. 그럼 n은 k 플러스 1일 때 1일 때 그럼 요 이제 3의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문제가 돼 있지. 오, 그러면 딱 달라진 게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3의 제곱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8 곱하기 3의 2k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왜 그럴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자, 9 여기에서 8 곱하기 3의 2k로 바뀌었지. 8 곱하기 3의 2k 로 바뀌었잖아. 그럼 하나 더 남아있지. 3의 2k 이렇게 해야 9 곱하기 3의 2k 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지금 얘가 얘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로 바뀌었지. 됐니? 그러면 자, 3의 2k 마이너스 1이 뭐였냐고. 8m이라고. 얼마나 쉬워. 그럼 8로 묶으니까 3의 2k 플러스 n. 알겠지? n. 얘는 9. 그래 놓고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고 요요요. 알겠지? 빈칸 추론은 거기에 충실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자, 또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찾아올게.